네, 안녕하세요. 아주 핫한 인터뷰.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가시에 출연한 배우 이도아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실제로 보니까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신인이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다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영화 하모니, 영화 반창고, 내 안의 모든 것, 그리고 드라마 웰컴 투 힐링타운,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저도 이거는 좀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자세히 보질 않아가지고. 네, 근데 그리고 또 동일 인물인지 몰랐는데, 네, 보니까 네, 영화 노리개 이거 좀 약간 화제가 됐던 영화였죠. 네네. 그리고 이제 결혼 전야, 그리고 이번에 장혁 씨와 함께 서스펜스 멜로라고 하는 화제 영화 가시에 민주 역으로 네. 네, 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조사. 네. 네. 그런데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작을 하셨고 또 약간 중고 신인이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약간 좀 있으신 편인데 그러면 네. 처음에 데뷔를 연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계기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연기를 저는 전공도 안 했고 네. 네.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 했었고요. 아, 이 얼굴로요? 이 얼굴에 이 몸매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요?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일을 하다가 주말에 이제 저희가 쉬는데 네. 친한 지인 언니가 이제 모델 일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고 되게 뭐 페이도 네. 좋으니까 아르바이트를 그냥 해봐라. 아, 그럼 처음에는 그래서. 모델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하게 된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게 돼서 조금씩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네.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출연도 해보고 연기도 네. 해보고 그러면서 욕심도 생겨서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네.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신 거에 작품을 여러 개를 생각 많이 하신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인지도가 많이 높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좀 많이 힘든 시기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네. 뭐 연기를 하다가 이제 약간 회의감이 든다든가 그만두고 싶다든가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아. 뭐 아무래도 연기가 쉬운 직업이 아니니까 네. 연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연기라는 게 뭘까? 이런저런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두고 뭐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를 떠나서 연기라는 직업 자체가 또 어려워서 네, 캐릭터나 이제 배우라는 일이 네.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고민 중이고요. 네. 그냥 저는 조금 인지도가 아직은 많이 없지만 그냥 실력을 많이 더 쌓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고 싶어서요. 네. 급하게 안 오려고요. 아, 네.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작품 중에서 특별히 좀 뭐 기억에 남고 애정이 있는 배역이 있나요? 뭐 다 애정 다 있고 네. 지금도 다시 찍어보고 싶고 아 정말요? 그때 네. 연기가 또 많이 아쉽고 지금은 못 보겠더라고요 또 그렇죠 본인이 출연하는데 네 못 보겠어가지고 네. 다시 기회가 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막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네 되게 연기에 애정이 많으신 게 막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연기 생활을 하면서 좀 뭐 고맙다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 먼저 뭐 소감 얘기하는 거. 굉장히 네, 많은데. 그냥 가볍게 한 분만. 한 네. 분만요. 네. 다른 분들이 서운하실 텐데. 아, 저의 그 안상유 선생님이라고요. 네. 저한테는 멘토시기도 하고 네. 저의 어떤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를 많이 제가 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네. 아주 좋은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늘 항상 감사하다고 네, 아 연기 싶어요. 선생님이신 거예요? 예 네, 연기 가르치신 선생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가시를 한번 볼까요? 네. 가시에서 민주 역할을 하셨는데요. 네. 민주는 어떤 캐릭터고, 그리고 민주 역을 하면서 어떤 기억에 남는 점이라든지, 뭐 이거는 표현하기가 좀 힘들었다,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시에서 체육교사로 나오고요. 네. 아무래도 주인가 다 이렇게 네네, 연결이 네. 다 되어 있어서, 뭐 준기와 같은 동료 선후배 사이이기도 네. 하고, 오랫동안 또 제가 또 조금은 또 짝사랑을 했었던 네. 그리고 또 선우선 언니와는 또 같은 친구 네. 또 영은이랑은 또 동료 또 제자 이렇게 나와서 아무래도 중간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연결고리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최대한 튀지 않게 묻어나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네. 뭐, 촬영하면서 되게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즐겁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가시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줄거리를 하고 예고편을 막 열심히 봤거든요. 아. 근데 좀 그냥 멜로가 아니고 좀 특별한 멜로인 것 같은데, 네. 여태까지 뭐 로맨스나 멜로 영화 어떤 점이 가장 차별화되어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멜로보다는 약간 이거는 스릴러적인 서스펜스가 약간 네. 가미되어 있어서 조금 더 긴장감도 더 많이 있고요. 네. 감정적으로 조금 그 밀도감이라던가 그런 디테일함이 네. 다른 멜로에 비해서 조금 더 살아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연기하기가 정말 캐릭터 연기하기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쉬운 영화가 아니네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건데요. 네. 슈퍼 엘리트 모델 출신이시잖아요. 네. 딱 봐도 정말 범상치 않은 몸매를 가지셨는데 따로 어떤 비결이나 그러니까 뭐 타고났다고 치면은 뭐 타고난 걸 또 유지하는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네 그런 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말씀해 주세요. 운동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역시 네 운동하고 네. 먹는 거 조절하고 관리하고 네.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네, 관리를 그럼 계속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집에서 그냥 틈틈이 시간 되면 하고요. 그냥 공복에 자전거 타는 거, 한 시간 정도. 네. 네, 그렇게 하는 거 정도. 그리고 뭐, 담배, 술, 뭐 이런, 밤에 야식, 이런 네. 거는 이제 안 하고. 네, 그런 거,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 좀 지켜주면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굉장히 노멀하게 관리를 하시니 어떤 특별한 비법이 무슨 주스 마시고 뭐 이런 거 막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그런 게 훨씬 더, 좀 더 식욕을 더 불러일으켜서. 아, 네. 네. 그냥 먹는 거는 그냥 조금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먹고 게. 운동하고. 네네.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날씬하신데요, 지금? 훨씬? 훨씬 날씬하신데 무슨 말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 훨씬 날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몸매도 좋고 얼굴도 참 미인이신데 남자친구는 당연히 지금은 없으시겠죠? 지금은 없어요. 네 그러면 정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상형을 네 말씀해 주세요. 이상형이요? 네. 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얼굴은 보지 않으시고요? 얼굴이요? 얼굴은 눈빛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눈빛이요? 네, 외모보다 네. 눈빛. 그러니까 그 제가 그냥 느낌, 제가 좋아하는 느낌을 가진 눈빛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느낌 있는 남자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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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려운 조건을.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되게 세련되고 약간 좀 도시적이고 그런 이미지에 비해서 약간 목소리가 좀 약간 중저음이요. 허스키하고 네. 좀 중저음이라서 네, 네. 네 이도화 씨도 굉장히 느낌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기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제 이런 캐릭터는 한 번쯤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멜로가 요즘에 되게 하고 싶어요. 멜로요? 네, 되게 절절한 가슴 아픈 사랑을 가진 네. 여자, 뭐 비유대 뭐 약간 그런 것도 너무 하고 싶고요. 네. 영화 연기라도 연기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그냥 아예
정말 못된 악역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무서운 미저리 같은 네. 네, 그런 캐릭터의 역할도 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걸 좋아하시네요. 극단적으로 되게 절절하고 애절하거나 극단적으로 막 표적스럽고 못되거나 정답. 네. 근데 어떤 걸 하셔도 둘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잘 소화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네 그래서 이 배우 이도하 씨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도하 씨와의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이도하 씨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가시에서 민주 역을 맡은 이도하입니다. 저희 영화 가시 많이 관람해주시고요. 저 이도하도 올해 많은 작품과 많은 캐릭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테니까요.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